늑대여 신봉사, 땡땡이네 앞을 세우고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막상 떠나려고 오니 좀 섭섭하였던가 보더라. 도와동아 잘 있거라. 우릉 초혼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돌아 좋다. 얼갈이는 어이를 갈고 방성 저리를 어이를 갈고 얼씨구 조자룡그 얼강어던 좋다. 청총바나 이끄드면 이 날리시로 가련마는 앞못보난 윤의 다리로 몇 날을 걸어 황성을 갈고 여보소 땡땡이네 예. 길소리나 좀 매겨줘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땡덕이네가 길소리를 맥긴 한디 어디서 들었다든지 저 경상도 매나리 쪼하고 전라도 밤맥이 소리를 들었든가 섞어서 한번 맥여보는디 허이가리는 허이를 가렸고 방성 천리를 어이를 가렸고 좋다. 날개 또 진하게 나대면 발라라 이 날씨로 가련마는 아무뿐한 봉사가장 다리고 몇 날을 걸어 황성을 갈고 좋다.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뺑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렇다 다시 좋지 올라갈 적 좋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그때여 뺑덕이네 난 좋지 황봉사와 누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좋지 밤중 도망으로 연난니 신봉사는 나 아무 물색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땡덕이네를 찾는구나. 옆뱅파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해서 한 2, 30년은 취하는 법이요. 아무리 부르고 깨워본들 도망간 땡댕이네가 대답할 리가 있겠느냐. 신봉사 그지하게 겁이 들겁나. 여주인 혹 우리 마누라 거기 아니갔소? 예,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언니 갑디다.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이 녀석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인자서 그런 말요? 아 같이 간 봉사하고 내외간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맥혀 섰던 자리에 벗썸 주저앉더니 간내 그리여 야이 천하 으리옵
당초에 네가 파리를 대면 있던 곳에서 마다고 하제 하이 좋다 하이 수백지 달게 와서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쓰고냐 귀신이 나도 못들리다 요년아 떡을 얼 줄 내 몰랐다 아들아 현철어신 우리 곽씨도 살고 철천네요 내딸 청에도 좋다 아이고 생예별은 하였난디 너가 어떤 저거를 생각하거든 내가 미친 노인이로 할수야 잘한다 내라 인연 호랑이나 바싹 깨물어 가버려라 인연 할수구야 뱅덕이네 항상 저희 좋다 가득을 한 말이냐 날이 차차 밝으니 좋지 주인 불러 아직을 얻고 황성길을 올라갈 적 하이 좋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아이고 땡덕이네 천지도 건져나 눈뜬 가장 배반기도 다 사람 최고 못할 텐디 그렇지 너도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세서방 따라서 잘 가거라 그럭저럭 올라갈지 아 좋지 이때는 어느 땐가 좋다 오유월 삼복석열미라 태양 얻은 물빛 같고 더운 땀을 쏙 흩뿌리며 옷을 점점 당도하니 쳐다보는냐 바나근 전몽이요 내려 굽어보면 백사지 땅일래라 허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송은 오는 빛을 띄어 있고 진의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 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의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학수 전방여 지방조 월덕조 구려 방울이 벗금여 떠나가일제 정산유구순환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두와 뺀나 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만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상암의복을 허거를 벗어서 시냇가에다 젖혀놓고 좋다 물에 푹 넣어 들어서며 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한 주먹을 덮어 양치질도 꿀꿀 치고 아니, 또한 유목 덮밥 찌어 겨드랑도 문지르며 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을 나간 늘 이어서 시원하며 그렇지. 동해유수를 다 마신 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어째고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둥벙둥벙 불줄 씌우